예, 여러분들 빌리의 저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이 어린아이에 벌써 이마가 거의 없습니다. 내 이름은 윤승우. 반도의 흔한 남자이자 등산이 취미인 사람. 뭐야 아저씨 같은 취미는. 어? 미끄러졌대요? 으아! 떠내려가잖아! 헉헉. 다행히 사람이 있군. 저기 보트가 있지만 모터가 고장난 듯하다. 이 모터가 있는 겁니까? 이거 그냥 노루 주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? 할 수 없지. 저택 안에 모터가 있나 찾아볼까? 하, 엄청난 생각이에요. 어떤 생각? 저는 상상도 못할 만한 생각인데.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? 뭐야, 열리지가 않잖아. 이게 바로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때는 자유가 아니란다. 어, 사진이 있대요. 사진이?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미래의 남자친구. 어! 침실이야! 침대가 너무 많은데요? 미친. 어느 방에든 대부분 침대가 두 개씩 있고 어떤 층을 가도 침대가 없는 층은 거의 없을 거래요. 미쳤다, 인테리어 미쳤다. 와, 붙잡는 동시에 바로 이를 치르기 위해서? 그 밀폐된 공간에 침대가 단둘이 붙어있는 곳에 단둘이 있는 거라 그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. 그 심리를 이용한... 오이씨, 젠장하시오. 화장실 열쇠를 얻었다. 저기 윤승우 아저씨? 경이라고 불러. 이 교육법은 모르겠나? 내가 아무리 탈모가 왔어도 내 나이는 어려. 옆 좀 보세요. 미쳤다. 각이 나와버렸다. 커다래! 너무 커다래! 빨리 뛰어! 망가야 해! 제발. 침실에 들어올 뻔했어. 옆에 침대 왔는데 왔으면 끝났어. 그냥 내 모든 걸 뺏겼어. 제발요. 뜬뜨르뜨르르. 아야, 노래 은근 좋아. 근데 이거 몸이 막 움직여. 어, 뜨르뜨. 안돼. 안돼.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! 안 돼! 두 번! 15초짜리 광고야! 이 쓰레기야!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요? 무엇이 똑같아? 세 글자거든요? 아니잖아, 엉덩이! 아, 조용히 해봐! 조용히 해! 미안해! 제발! 조용히 해줘! 궁둥이라고? 아, 봐봐요!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마구니가 꼈습니다, 여러분들! 지금 엉덩이 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엉덩이라고 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쌍방울은 더욱더요. 쌍방울은 정신병원 가셔야 합니다, 지금. 드라이. 이 저택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? 그럼 그래. 그럼 훑어져서 찾아보재요. 이 상황에서 뭉쳐봤자 다 같이 후장을 다 같이 사피를 할 수밖에 없대요. 알았어. 대신 조심해야 돼. 너야말로. 뭐야! 아, 미안해! 하나님. 장. 됐어! 문이 열렸어! 이쪽이요? 아... 아...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제 엉덩이가 버티지 못함으로써 여기서 빌레저 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
트로피카나 망고 톡톡.